불금인데요. 이렇게 불금에 이 시간에 네, 여기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영화는 네, 그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.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요. 그 나중에 이제 뭐 시사회 때 이제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냥 되도록이면 재밌게 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정말 열심히 찍고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좋은 소문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 마녀가 한국 영화의 다양성 영화의 또 다른 출발점을 시작했다고 봐요. 영화 좋아하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출발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또 다양한 영화의 완성도를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 얘기는 댓글 잘 쓰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. 진짜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의 박수가 되게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마녀란 대본을 봤을 때 상상했던 것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제 상상했던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갔는데 앞부분의 영화는 이게 박훈정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서적이고 유머러스하고 새로운 면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존에 박훈정 감독님이 만든 작품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누아르나 다크한 분위기는 있대 다른 부분도 있다는 그걸 염두에 주시고 영화를 보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자 캐릭터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아주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남자들만 나오는 영화보다는 훨씬 더 볼거리도 있고 더 재미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네.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불금인데 진짜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직 밤은 기니까 오늘 딱 지금 시간이 이제 어디 가서 주도 하고 이렇게 하실 때 그냥 좋게 재밌게 이렇게 또 저희 영화 마녀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. 앞으로 저희 영화 마녀 정말 너무 재밌으니까요. 꼭 한번 다시 풀 버전으로 꼭 한번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의 미스터리 액션 영화 마녀는요. 6월 27일 개봉하는데 그때까지 큰 관심 계속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서프라이즈는 오늘 오신 관객분들과 배우분들이 직접 사진 촬영을 해주시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본인 소지하신 휴대폰 가지고 나오시면 저희 스텝이 직접 찍어주실 거고요. 나오실 때 본인 소지품도 바로 챙겨서 사진을 촬영한 뒤에 바로 퇴장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. 저희가 또 참고로 저희 스텝이 직접 휴대폰으로 찍어주니까요. 본인 휴대폰을 스텝분에게 주시면 되고 셀카 촬영은 저희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꼭 켜서 저희 스텝에게 전달해 주시고 저 여기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모실게요. 경호팀 안내에 따라서 맨 앞줄부터 함께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